동천초등학교와 월성중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면 해체 공사 현장에 불량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월성중학교는 사립학교로 현재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교실 벽면과 천정에 시공된 냉난방용 배관이 난연성 제품이 아닌 비난연 자재로 시공돼 있는 것이 밝혀져 부실 공사임을 보여줬습니다. 또 벽면과 바닥에는 전선이 마구잡이로 설치돼 있고 교실 칠판을 감싸고 있는 벽면은 종이와 본드 재질로 만든 타공보드로 마무리돼 있어 평상시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 있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동천초등학교 공사 현장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소방설비와 전기설비에 사용되는 자재를 비규격 자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는가 하면 천정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재도 난연성이 아닌 화재 시 유독가스를 내뿜는 가연성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서 안전 불감증이 만연하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들 두 학교 현장은 모두 공사 감리가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실 공사가 이어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 간내지역 학교 공사에 불량 자재가 반입돼 부실 시공으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시설 관리를 하는 담당 부서의 관리 부실과 전문 지식이 없거나 자격이 없는 행정실 공무원이 공사 발주와 자재 구입을 하는 것도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1,000개가 넘는 학교의 행정실 공무원 중 시설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뉴스매트 취재 결과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실 공무원들은 대부분 행정직으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이름조차도 정확히 모르고 있어 관급 자재가 불량 자재로 둔갑돼 공사에 사용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 부실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북교육청의 시설 인력 충원도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전국 도교육청 학교수 대비 시설직 1인이 관리하는 학교수는 평균 3.9개교이지만 경북교육청은 5.40개교로 전국 꼴찌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도 교육청 기술직 평균 정원이 약 250명인 것에 비하면 경북교육청은 173명에 머무르고 있어 237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필요 인원 64명이 시급하게 충원돼야 이 같은 부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